안녕하세요. 답하본산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가와 상가주택의 차이점, 장점, 단점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상가라고 어떤 경우에 상가주택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가들, 뭐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음식점, 판매점, 편의점, 사무실, 학원 이런 것들은 다 상가가 맞습니다. 상가가 맞는데 어떤 경우는 또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 3층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주택이라고들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상가주택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 해가지고 상가주택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건물의 비율이 상가가 40%고 주택이 60%입니다. 이런 경우 상가주택이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가가 51% 있고 주택이 49%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가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가입니다. 왜이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해당 물건을 양도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11월 19일에 3억 5천에 취득을 했고, 2018년 12월 19일에 6억 9천에 매도했습니다. 필요경비는 1,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양도 차익은 3억 4천 정도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면, A라는 사람은 상가를 샀고, B라는 사람은 상가주택을 샀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기에 취득 금액과 양도가액과 필요경비가 동일합니다. 근데, 상가를 샀던 A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9,30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B라는 사람은 상가주택을 매입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돼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큰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차이점 두 번째입니다. 유지관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더 편한 것은 상가와 상가주택 중에 상가가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유지 관리를 알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존에 임차인이 있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철거와 시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임차인들이 다 알아서 하게 됩니다. 뭐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임대인이 신경을 쓸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와서 이제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대인이 신경을 쓸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상가주택은 유지관리에 더 불리한데 바로 주택 임대차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차인에서 또는 새로운 임차인으로 변경될 때 청소라든지 도배, 장판, 뭐 에어컨이 고장났다. 또는 뭐 세탁기 고장났다 그런 옵션의 수리 비용을 임대인이 직접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임차인과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중개를 하면서 많이 보는 경우인데 첫 번째는 곰팡이가 폈다고 해서 두 번째는 뭐 등이 고장났다 해서 세 번째는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죠. 그래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뭐그 외에도 다양합니다. 뭐또더 예를 든다면은 뭐 물이 잘안 내려간다 또는 물이 안 나온다 변기가 막혔다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임차인분께서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를 또안 고쳐줄 수는 없거든요. 생활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택 임대차를 관리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첫 번째 차이는 임차인과의 관계 또는 임대차를 관리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가의 경우에는 건물의 감가상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되어도 자리 좋고 월세 잘 나오면 그걸로써 상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좀 노후가 되고 하면은 뭐 감가상각이 아무래도 안 일어날 순 없지만 그래도 자리 좋고 월세 잘 나오면 그걸로써
상가 가치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상가로서의 가치로는 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매매 금액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죠. 근데 상가주택의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택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도배라든지 장판 그리고 뭐 몰딩 이런 부분들이 유행을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좀 오래된 집처럼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다 비용이죠. 그리고 외장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외장재의 훼손이 일어났다든지 또는 유행을 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 상가주택에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예방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은 자재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행을 타지 않은 자재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색을 피한다. 이 뜻은 너무 눈에 띄기 위해서 단색을 쓴다든지 또는 뭐 알록달록한 색을 쓴다든지 그런 어떤 색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택에. 그래서 그런 색상을 피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행을 탈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상가를 사시는 게 맞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은 상가주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상가주택이 시세 차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양도하는 경우, 이것을 노리고 상가주택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직접 살면서 1층에 세를 받거나 1층에 장사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3층에 살고 1층에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뭐 집에서 조금 쉬어도 되고 또는 늦게 나와도 되고 또는 내가 좀 피곤하다면은 3층에 올라가서 쉬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유지 보수 관리에 자신 있으신 분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뭐가 고장났어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가주택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실 때 본인의 성향이 어느 쪽에 더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정말로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고 앞으로 10년이건 내가 목표한 기간 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가져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실 때, 알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걸맞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질 높은 영상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